2017년에 방영된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에서 추자현과 우효광 부부의 이야기를 본 사람들은 잘 알 것입니다. 추자현 씨는 항상 애교가 넘치고 다정한 우효광 씨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주블리라는 별명을 붙였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 그의 불륜설이 화제가 되었고 한국인들은 이에 대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효광은 한국에서 애처가 이미지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처음에 이는 불륜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후 다수의 중국인들이 그의 불륜을 인정하며 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목받은 것은 추자현 씨의 선택이었습니다. 최근에 그녀가 결국 가정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런 다정한 두 사람의 모습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 오늘은 그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충격적인 반응과 우효광 씨를 받아준 그녀의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자현 우효광 부부의 소식과는 별개로 또 다른 부부로 이병헌 임인정 부부가 언급되었습니다. 이병헌 씨도 우효광 씨와 마찬가지로 불륜설이 돌았습니다. 비록 명백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임인정 씨는 가정을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녀가 남편의 후광을 살리기 위해 불륜을 덮고 간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임인정 씨는 배우로서 탄탄한 커리어와 인정받은 능력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의견들은 억지로 비판당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임인정 씨의 결정이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자현 씨도 임인정 씨와 같이 남편의 불륜 의혹을 덮어주기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추자현 씨는 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과거 추자현 씨의 발언과 최근 우효광 씨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에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에 그녀는 우효광 씨의 불륜 논란에 직접 나서 해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SNS에 알고 있는 지인들과 함께한 영상 속에서 우효광 씨의 행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저도 크게 질책하고 효광 씨도 많이 반성하고 깊이 자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만약 너그러이 우리를 지켜봐 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한 추자현 씨의 모습에 대해 네티즌들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한편으로는 우효광 씨가 대중에게 얼굴을 비추며 행사하는 영향력이 크고 특히 중국을 대표하는 남성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의 잘못된 행동을 확실히 꾸짖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최근 우효광 씨 SNS 게시글 댓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효광 씨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추자현 씨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 여러 장을 업로드했습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 결정을 안쓰러워하면서도 가정을 지키기로 한 것을 응원한다는 반응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네티즌들은 다소 과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중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안쓰러워 보인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반응은 주로 중국 네티즌들에서 나왔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인 팬들은 우효광 씨에 대해 중국을 대표하는 인물로 알고 있으며 그들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여성을 또다시 다리에 앉힌다는 충격적인 표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마십시오. 우효광 씨에 대한 중국 누리꾼들의 공격적인 반응에 대한 이유는 중국의 팬들이 추자현 씨를 진심으로 애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자현 씨는 과거에 중국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중국에서 대스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효광 씨의 불륜 스캔들이 퍼진 이후로
중국인들은 우효광 씨를 추자현 때문에 알게 되었으며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는 행동에 대한 비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인 네티즌들의 말에 따르면 우효광 씨의 인지도는 추자현 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에서 비교하자면 일일 드라마의 남자 주연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한편 추자현 씨의 연애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는 연기 활동을 할 때보다 유명해지는 정도였으며 중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추자현 씨가 출연한 아내의 유혹을 리메이크한 중국 드라마는 중국의 역대 탑 5안에 들어가며 경이로운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후 추자현 씨는 차츰 인지도가 성장하여 출연료로는 회당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중국인들의 큰 사랑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애정하는 추자현 씨를 두고 바람을 피운 우효광 씨를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일부 네티즌들은 추자현 씨가 가정을 지키기로 결정한 소식을 듣고 남편이 중국인이니까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민정 씨에게 달린 댓글도 남편의 후광을 더 보려고 불륜을 덮고 간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추자현 씨의 인기는 우효광 씨가 넘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네티즌의 반응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자현 씨가 왜 우효광 씨와의 결혼 과정을 지키기로 결심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녀의 아픈 가정사가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참고로 추자현 씨는 이혼 과정에서 자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자현 씨의 가정사연은 그녀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결혼식장에 자신의 친부모를 모시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한국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추자현 씨는 한 인터뷰에서 중국으로 활동을 가게 된 이유를 밝힌 적이 있는데 바로 가정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가정사는 여전히 이야기되는데 이를 듣는 사람들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게 합니다. 이러한 나쁜 가정사를 통해 분명 추자현 씨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훗날 가정을 꾸리게 되면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그녀의 생각이 우효광 씨를 용서하게 한 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또한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한 추자현 씨와 이민정 씨의 공통점은 아이의 존재입니다. 추자현 씨는 아이를 낳으면서 생사의 기로에 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임신 중독 증상으로 인해 출산 후 경련을 겪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회복이 되지 않아 의식이 불투명해지는 위험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기를 넘기며 추자현 씨는 늦은 나이에 귀중하게 얻은 아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녀는 아들에 대한 애틋함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자현 씨는 아들에게 자신과 같은 상처를 받지 않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민정 씨와 그녀의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민정 씨는 임신이 27주 차에 접어들고 나서야 임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보통 산모들은 태중의 아이가 자리를 잡으면 임신 사실을 밝히고 축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병헌 씨의 50억 원 협박 소송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축복을 받고 좋은 일들만 보고 들어도 이미 부족한 시기에 터진 남편의 불륜 논란은 그녀에게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이병헌 씨의 50억 원 소송은 그의 승소로 돌아갔지만 재판부는 그가 20대 초반의 어린 여성에게 먼저 빌미를 제공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잘못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정 씨는 자신을 걱정해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가족을 위해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임신 27주 차의 이민정 씨는
태중의 아이를 위해 가정을 보호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뢰가 깨진 관계를 이어붙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자현 씨와 이민정 씨는 기꺼이 그 힘든 길을 걸어가기도 마음먹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알면서도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우효광 씨와 이병헌 씨도 아내의 이러한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며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최근 이병헌 이민정 부부가 매체를 통해 보여준 화목한 모습으로 인해 이병헌 씨를 보는 대중의 시선이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효광 씨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중국인들의 격한 반응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그에게는 결코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이제는 행동에 신중을 기하고 같은 실수를 절대로 반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이유에서든 추자현 씨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오늘의 자리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더 이상 아픔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